좋아하세요? 알고 보면 한국에서만 먹는다는 과일 참외는 맛이나 당도도 뛰어나서 여름 과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.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 여름에만 먹을 수 있어서 늘 아쉬웠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냉동 참외 제품이 나와서 사시사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제 맛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. 참외하면 성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성주 지역 내에서 맛있고 품질 좋은 참외를 선별해서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영하 30도 이하에서 급냉했다고 하는데요. 또 시그럽 냉동 참외의 경우 개별 구매는 어렵고 B2B로 납품되고 있는 상품인데 대형 프랜차이즈 네 곳에 납품 중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요즘 카페에서도 사시사철 참외 카페 메뉴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껍질째 깍둑썰기 되어 있는데요. 하나 먹어볼게요. 성주 참외라 그런지 확실히 당도가 높고 참외향도 진하게 살아있어서 참외 음료 같은 거 만들어 먹기에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제품 뒤쪽에 보면 스무디랑 주스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데요. 냉동 참외랑 우유, 설탕만 있어도 스무디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그냥 물이랑 설탕만 넣어서 참외 주스도 만들어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뭐 카페에 가서 굳이 참외 메뉴 찾을 필요 없이 사시사철 집에서도 맛있는 참외 메뉴 언제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우유, 설탕, 참외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서 참외 스무디 만들어 볼 건데요. 각각 참외랑 우유는 150g씩 준비했고 설탕은 15g 준비했어요. 이건 참외 에이드 만들 거라 꿀에 잠깐 절여둘게요. 시그럽 냉동 참외로 두 가지 카페 메뉴 만들어 보았는데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참외 스무디는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줘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. 굉장히 달콤하면서 참외 향이 은은하게 잘 느껴져서 참외 스무디 아이들 간식으로 만들어주면 시원하게 잘 마실 것 같고요. 이건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본 건데 간단하게 참외 꿀을 부어서 재워뒀다가 이렇게 참외 청처럼 활용해서 에이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요거 참외 에이드는 제가 아이디어 내서 만들어 본 건데 로즈마리랑 시나몬 스틱 넣으니까 더 향긋하니 맛있는 것 같고 참외랑도 은근 조합이 잘 어울리네요. 그리고 알갱이가 씹혀서 더 맛있고 요거 참외 에이드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. 간단하지만 굉장히 맛있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카페 메뉴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시그럽 냉동 참외 한 봉 쟁여두면 참외 카페 메뉴도 먹고 싶을 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요거 피클 같은 거 만들 때도 같이 넣어 만들면 향긋하니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. 시그럽 냉동 참외 냉동실에 쟁여두고 다양하게 활용해보면 사시사철 참외 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.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. 추천드려요.